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했습니다. 보수정권 대통령으로는 역대 최초인데요. 오늘 인터뷰 시간엔 이기봉 5.18 기념재단 사무처장 연결해서 이런 모습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처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는 역대 볼 수 없었던 장면들이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특히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 정권 대통령 가운데 최초로 민주의 문으로 입장을 하는 모습을 볼 수도 있었는데요. 이런 모습을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 예전에는 그 위령 명령들이 있는 곳 옆으로에서 네. 이제 많이 올라갔는데 네. 예, 국민과 소통을 위해서 민주문을 통해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했고요. 네, 그 부분은 저는 상당히 국민과 소통한다는 뜻은 긍정적으로 봤고요. 특히 이제 여당 국민의힘 그 의원들이 예, 또 잔치에 이렇게 참석을 했다는 점에서도 또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기념식이 열리기 전에 5.18 유공자 유족과 비공개 환담 자리를 윤 대통령이 가졌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 자리에서 매년 기념식에 참석하겠다 이런 뜻을 밝혔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저희도 이제 나중에 좀 이제 이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예. 기념식 직전에 유족들과 짧게 이제 비공개 환담을 했는데요. 예. 예, 참여자 중에 한 분이 매년 오실 수 없겠냐 이렇게 좀 여쭙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제 해마다 참석하겠다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5.18 기념식에 매년 참석했던 대통령은 노무현 전 대통령뿐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매년 참석하면 두 번째 대통령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매년 정말 참석을 하셨어요. 저는 이제 그 얘기를 듣고요. 예. 그 마음이 변치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또 기념식은 단순하게 이제 행사를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우리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5월 정신을 얼마나 잘 지켜나가고 있는지 또 스스로 되돌아보고 시민들과 직접 만나서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 그런 자리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점에서 그 마음이 변치 않았으면 하고 또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서 국민의 가슴에 남는 그런 대통령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못했었잖아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고 난 다음부터 제창을 합창으로 바꾸고 하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요. 이번에 이제 제창하지 않았습니까? 감회가 좀 남다르셨을 것 같아요. 예, 좀 매해 조금씩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제창을 하지 못하게 하니까 예. 울분에 차서 그 노래를 이제 불렀고요. 또 2017년에는 정말 가슴이 뜨거워져서 불렀어요. 오늘은 딱 그 중간이었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의 말씀이세요? 그런 예전에 그런 못 부르겠던 그런 때는 아니지만 네. 또 정말 이렇게 우리 대통령께서 또 우리 국민의힘에서 어떤 5월의 진상 규명 문제 또 이걸 바로 세우는 문제를 정말 이렇게 열의를 가지고 해주실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럼 이걸 여쭤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 기념사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이제 기념사를 보면서 저도 이제 메모를 하고 보기도 하고요. 네. 또 나중에 또 출력해서 밑줄 그으면서 보기도 하고 했습니다. 네. 그 아쉬운 점은 있는데 이제 고민한 흔적도 많이 또 보였고요. 네. 근데 이제 진상규명 작업 현장 진행 중에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어느 한 부분에 좀 더 언급이 됐더라면 더 좋았겠는데 이런 나름의 조금 아쉬움은 좀 있었습니다. 5.18 정신은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거든요. 예, 뭐 사실 많은 광주 시민들이 그 부분에 가장 기대를 하고 있지 않나 싶어요. 예.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좀 그 아쉬움이 있다면 가장 크다고 뭐 볼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얼마 전 국민의힘이 5.18 단체 초청해서 간담회도 가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것도 또 4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요.
그간 뭐 이제 수차례 이제 만남은 좀 있었는데요. 예. 국민의힘에서 이제 5.18 단체 초청해서 이제 정책 간담회 형식으로 이제 갔고 나름대로 어떤 그런 내용을 담아서 그런 자리를 좀 가졌습니다. 좀 의미 있는 자리였습니다. 네, 어떤 대화가 오고 갔습니까? 저희들은 이제 가장 먼저 그 5.18 정신 헌법 전문에 좀 수록해달라 이런 내용하고요. 예. 또 5.18 유공자들이 국가 유공자와는 다른 그런 이유를 받고 있습니다. 좀 더 그 못한 이유를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개선도 좀 요구를 했고요. 네. 또 이제 5.18 정신을 우리가 계속 좀 이어나가기 위해서 5월 18일을 또 유엔이 지정한 그 세계 기념일로 만들자는 제안도 했고요. 예. 또 5.18 정신을 세계화하기 위한 여러 제안들을 함께 했습니다. 그 이번에 이제 진상규명과 관련한 언급이 없었다 이렇게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와 함께 5.18 진상규명위원회에 예산이 좀 일부 삭감된 부분도 아쉽다 이런 목소리가 있더라고요. 예, 예 언론을 통해서 저도 이제 좀 봤는데요. 예. 오늘이 이제 기념식인데 그 정부에서 어떤 그 예산 심의를 하는 과정에 진상조사의 예산이 좀 삭감이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예. 저는 뭐 그런 5.18 기념식을 앞두고 있고 또 한참 진상규명 작업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좀 적절하지 않다.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어떤 그 의지를 좀 실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지금 이번 이제 기념식 참석과 관련해서. 임을 위한 행진곡 재창을 하는 것을 보고 일각에서는 지방선거 앞두고 이거 보여주기식 행보를 보인 것 아닌가 뭐 이렇게 의심하는 목소리도 좀 있기도 하더라고요. 사무처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고 이런 분들은 저는 다들 열심히 하는데 저는 뭐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근데 이제 임유란 행진곡을 부르고 또 5월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이제 선언하는 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네. 이제 5월 정신은 어떤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는 것이고 또 약자 인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5월 정신을 계승한다 이런 말은 우리 사회 이런 문제에 귀를 기울이고 정치권이 먼저 앞장서서 고쳐나간다는 그런 의미이지. 이 노래를 제가 부르겠습니다 한다고 해서 5월 정신 계승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네. 근데 이제 뭐 진정성에 관한 부분은 어떤 조치를 취하는가와 관련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그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른바 전두환 옹호 발언하고 또 뭐 개사가 논란 때문에 굉장히 좀 시끄럽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5.18 북한 특수군 개입설을 주장을 해서 방송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다가 방송을 하차하기도 했던 대통령실 정책조정기획안 또 윤 대통령이 임명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는 이제 이런 내용들이 논란이 됐던 분을 이렇게 그 인사에 이렇게 중용하고 하는 것들은 이제 부적절하다 봅니다. 왜 그렇게 논란이 많은 사람을 그런 자리에 앉히는지 조금 이해가 가지 않고요. 또 실력과 능력만 보고 이제 인사를 한다고 했는데 실은 뭐 가장 먼저는 그 사람이 어떤 그 마음을 가지고 있고 국민을 위해서 일해 왔는지 이걸 보고 실력과 능력을 더 검증하는 그런 자리가 있으면 좋겠는데 좀 이게 앞뒤가 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우선순위가 바뀐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5.18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목소리가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왜곡 폄훼 움직임에 대해서 이번에 그냥 완전히 종지부를 좀 찍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바람을 표하는 분들도 적지 않은데요. 이런 문제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최근에는 여전히 줄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없어지진 않았지만 언론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조롱하거나 이런 부분들은 많이 좀 줄은 건 사실이에요. 예. 근데 이제 요즘에 최근에 왜곡에 취한 형태들은 댓글이나 이런 것으로 해서 많이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저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의지를 보이고 있고 대통령도 5월 정신을 확고하게 지켜 나가겠다 이런 얘기를 말씀하시고 해서 이런 계기를 통해서 이런 그 왜곡이
좀 없어지는 이런 상황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기념사 중에서 이런 말씀 하셨잖아요. 네. 자유와 정의 그리고 진리를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광주 시민이다 이런 말씀으로 이제 기념사를 마무리했는데 네. 바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잘 살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5.18 왜곡 처벌법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법제화까지 가야 된다고 보십니까? 현재 그 민정운동 특별법에 예.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런 경우는 처벌하도록 지금 그 법이 개정이 됐어요. 네. 법이 개정이 됐는데 이제 실제 저희들이 광주시와 함께해서 이런 사례들을 한 20건 정도 해서 이제 고소를 진행을 했습니다. 네. 고소를 진행을 했고 이제 경찰의 어떤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일부는 또 검찰로 넘어간 것도 있고요. 그래서 근데 저희들이 이걸 꼭 처벌하자 이런 취지로 이 법을 요구했던 건 아닙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좀 자정을 통해서 어떤 국민의 우리 또 국민의 인식 수는 매우 높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인터넷이라든가 또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자극적인 그런 그 내용들이 좀 방송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런 왜곡 처벌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실효성 있게 적용할 수 있도록. 그 약간 좀 선을 좀 더 봐야겠다 이런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조사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게 고소했다는 얘기를 들은 지가 꽤 됐는데요. 예. 그러니까 이게 조사가 상당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작년에 이제 조사했던 것도 일부는 검찰로 좀 넘어간 게 있고요. 예. 일부는 이제 경찰 차원에 조치된 게 있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계속 이 부분들을 좀 모니터링하면서 그 외국 분들이 일상에서 벌어진 왜곡들을 저희들 바로 잡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진상규명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데 지금 남아있는 어떤 부분들을 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발포 명령권자와 관련한 뭐 자료도 공개가 됐다 일부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저 국민들이 가장 우리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제 발포 어떤 특히 이제 집단 발포 등 이런 발포 명령자들 그리고 또 당시에 행방 불명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안매장이라고 우리는 또 알려져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한 많은 그 행방 불명자들인데 여전히 이제 그 부분을 찾지는 못하고 있어요. 네. 그 가족들의 고통이 상당히 크죠. 예. 이런 것들을 그 해결해 줄 수 있는 뭔가가 좀 그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직 본격적으로 좀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좀 아시거나 안타깝게 좀 쳐다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이기봉 5.18 기념재단 사무처장이었습니다. 냉철하고 가감없는 분석으로 미디어 본연의 역할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미디어 직설 언론인권센터 윤여진 상임이사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